진행할까요? 예. 예. 아, 이따 민감한 거는 이제 엊그제 레코드로 촬영 없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이제 한 시간 안으로 이제 빨리 끝내버리고 민감한 질문들 이제 촬영하지 말고 이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면 가지러 올까? 지금 아까 다 촬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네? 아, 그 저만 지금 찍고 있어요. 나만 바라봐.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업 나눔 있으시면 여기 최만드림의 그 강연 예 최만드립이라고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름 드립 여기 목포 연산초 여기가 있죠? 여기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뒤에가 제가 찍은 게 그 영상 그다음 라이브의 영상 그다음 후기 이렇게 올려 예를 들어 내일은 부산에 가요. 근데 모레 다시 또 이제 수업을 해야 돼서 학교 왔다가 다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제주도로 가는데 예를 들어 근무를 어떻게 수업이 12시 반 끝나자마자 잊어버리면 그 전에는 절대 못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방침이 그래서 만약에 포항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합니다. 똑같은 인간이 있죠. 그 포항 같은 데는 이제 못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아무리 이거 시간 부산 같은 데는 KTX를 타고 위에 올라갔다 찍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4시 반 이거는 영상 관리하는데 4시 반인데 4시부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시가 돼요. 이건 아니죠. 운전 12시 반에 바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운전해가지고 바로 가고 이제 하고 돼지국밥 먹고 바로 이제 오는 케이스로. 왜냐면 가상의 다른 거는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가들이 있기 때문에 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가상의 지 관련해서는 제가 어디든지 가요. 이제 속초도 가고 이제 이런 인사이트 받으러 일본도 가고.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체험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얘들은 요거 야동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몰라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알리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화기하는 의미에서 요거를 그 제 유튜브에서 제인이 그 항상 조회수가 항상 그렇게 나다가 조회수가 이상하게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와타시 룸나이 와타히 룸나이가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논변은 요 시그널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머리를 썼죠. 시그널 노래를 들을 때 얘를 아무 와타시 룸나이가 암호화 시켜서 애들에게 주문을 걸어버리자. 면상 어때? 얼굴이 어떻게 생겼니? 할 수 있지만 면상 어때라는 임팩트 네 박 우리는 네 박자를 공짜 네 박자를 아는 민족이니까. 이 네 박자로 이걸 왜냐면 대중가요가 거의 네 박자로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미권에서 어떤 사람 요거를 가지고 자기 조회수를 10배 정도 더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신고했죠. 변산 내리라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수업들을 그 오픈소스가 아니라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서 가상현실 관련해서는 가상현실. 그러니까 뽀뽀를 하는데 현실로 이렇게 뽀뽀를 음마하는 거랑 가상으로 음마를 하더라도 현실에서 음마한 거랑 가상으로 음마하는 게 똑같아지면 진짜 그게 현실이겠죠. 가상현실을 만든 사람은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왔으면 봉투가 이렇게 옮겨야지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몰릿감, 체험감, 사실감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봐요. 교육 현장에서는 감정 이입으로 봅니다. 감정을 이입하게 하는 어떤 컨텐츠로서의 정보가 되겠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는 고친 그 아찔함을 말할 때 이런 사진을 주죠. 이것도 아찔해요. 하지만 2차원적인 이런 우리 2차원적인 이런 그 영상을 보면 더 아찔함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왔어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알다시피 디지털 교과서, 돼지털 교과서가요.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미 앱에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죠. 미러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찔해요. 아찔함의 감정이입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360으로 보게 되면 아까 여러분이 아 이해하셨구나. 그 360으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입이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께서 아까 360 경험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감정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영화 같은 데에는 감독이 원하는 애들만 보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체험이 되죠. 자기만의 특수한 체험. 흥미로운 거는 이거를 제가 내일을 볼 때 내일 똑같이 여기를 본다라고 할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의 경험이 내일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상현실의 경험이 아까 책에서 봤을 때는 아주 다른 형태의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지금 요거를 말고 다음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아까 문제는 뭐였냐면 360의 영상은 그 영상을 찍는 사람의 그대로만 있었죠.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거는 바이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언니트랙을 가지고 1초에 300번 왔다 갔다 해서 실제 움직인 거나 비슷하게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실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널판지 하나만 있는데 감정이입이 제대로 된 거죠. 고층 빌딩에 있는. 누가 밀어서 직접 떨어진 것 같아. 그런 그 실제의 경험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군사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라에몽의 난도 체험을 할 때는 이제 도라에몽이 사는 이 문을 탁 열면 그 도라에몽이 사는 이러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설정으로 중국이나 일본은 많이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적인 심포지엄 가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었죠. 이미 시리아 그 마음이 시리인 곳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는 이러한 감정을 보는 사람의 그 느낌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뉴스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그때 최순실 요거 할 때나 그거 할 때도 뉴스에서 어느 순간 360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그 감정이입의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화에서는 이게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고 포수 위에다 360 카메라를 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수가 지금 이게 360 영상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를 보시면 되겠지만 포수 위에다 이걸 얹어가지고 지금 야구공 속도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보세요. 네. 눈 깜짝 우리가 지금 감정이입이 되셨죠? 이런 야구공 속도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수의 감정이입은 우리가 되는 거죠. 아, 포수는 이런 것을 겪는구나. 아, 이런 것을 겪는구나. 메모리가 부족한. 360 자체가 이 메모리가 부족한 그러한 그 아까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그러한 그 약간의 그 컴퓨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360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라바 실험, 화산 실험에다 이 360 카메라를 꽁당 떨어뜨렸어요. 360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렌즈가 왼쪽에 하나 180도를 커버해 주시고 오른쪽에 180도를 커버하는 게 있습니다. 돌려가면서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360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여기 아래 화산 실험 여기 아래다 이걸 넣겠다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넣죠. 이제 돈이 많아서 안에 넣으니까 우리가 색다른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안의 상황들을 360 카메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360 카메라를 독수리 위에다 놨어요. 그래서 단지 사람들의 감정이입이 아니라 독수리의 짐승의 감정이 짐승은 어떤 것을 느꼈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글어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독수리처럼 이것저것 그걸 파악한 게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이건 지금 데이드림에서 시험 모습인데요. 한국도 이제 갤럭시 8부터 데이드림이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데이드림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쉽게 가상현실 활용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유튜브가 돈 먹는 것처럼 이렇게 애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플랫폼은 고후의 작품을 일일이 컴퓨터로 다 그려가지고 단지 가상 감정이입이 그 이 고후의 작품에게 우리가 이입이 되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360 영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고후의 감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후의 여러 가지 작품을 이걸 어떻게 컴퓨터로 다 만든 거죠. 그래서 고후의 작품을 이건 기억나시죠? 해바라기. 예. 고후의 작품을 일일이 다 만들어서 이건 고후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고후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삼성 기어 VR로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학생들은 요거를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은 기어 VR을 그 모든 학생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제가 있는 거 한 개 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다른 뒤에 애기들은 다 뒤에 기다리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같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기다리면서 얘는 이제 상상이 나게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앞에 보고 난 애들은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함께 살아가는 인성 교육도 돼요. 중요한 건 이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한 개 가지고도 여러분 가지고도 요거 한 개 가지고 애들한테 다 시킬 수도 있어요. 뒤에는 지금 공기놀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느 사람이 까딱까딱 하면 뒤에 기다려서 하는 애들. 그래서 요런 형태로도 중요한 건 이 장비가 아니라 교사의 인사이트. 바로 뒤에 있는 애기들은 지금 10초 세고 있어요. 3초 세고 있어요. 3초만 되면 오늘 내 차례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페이스에서는 이런 그 플랫폼을 저한테 만들어줬어요. 문제가 가상현실을 만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거죠. 플랫폼을 그냥 플랫폼 자체만 우리가 소비만 하고 있잖아요. 코스페이시스는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일 때 왜 이걸 했냐면 제가 한국에 코스페이시스를 번역을 해서 앱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앱이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일이라고 가상현실로 이걸 만들어서 여기 개발자들이 지금 저 이게 생일 선물을 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따가도 설명 올릴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감정 이입과 지속 가능합니다. 그 하와이에 갔었는데 재밌는 현상이네요. 하와이에 갔었는데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스카이다이빙 돈이 없다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요 그 360도 영상을 통해서 스카이다이빙을 아주 저렴하게 할 수가 있었죠.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 위에서 떨어지는 그 느낌을 내 시야에서 볼 수가 있었죠. 삼성 기어 VR도 비슷한 느낌을
삼성 기업 AR도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좀 더 높은 퀄리티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쇼를 하면서 떨어지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요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면 그 뭐죠 사망 신고서 그 뭐죠 그 허락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가는 비행기 값 천정부지고 값이 엄청 비쌀 텐데 아주 안전하고 값싸게 할 수 있죠. 아마 스페이스X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 로봇 아니 그 로켓을 한번 보내고 버려버리고 우주에 쏘버린 게 아니라 로켓을 보내고 우주에 우주왕복선만 아니 인공위성 보내고 다시 그 쏜 로켓을 그대로 끄집어와요. 지금 이거 본 거는 거꾸로 보는 화면이 아닙니다. 얘가 지금 그대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네, 여기 오네요. 위험하니까 지금 배 위에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고열이 있는 이곳에 만약에 사람이 요거 찍고 있으면 이 영상만 남기고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360도 카메라를 가만히 놔서 이 영상도 우리가 같이 감정이입도 되고 값싸게 이걸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서 계속 값싸게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수영장 가기 전에 그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영장에 이런 훈련 영상을 해주면 아이는 가상으로라도 뽀뽀를 해보면 그게 직접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가상에서 수영, 아, 나 물속에 있어 봤는데 자기 느낌을 아는 거죠. 그러면 과학 현장에서도 용을 많이 이용하는 게 과학 실험을 미국의 대학은 핵실험도 이렇게 해요. 과학 현장. 실제 핵 터졌을 텐데 과학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가 중대한 수술을 할 때 미리 수술실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장에 올라가서 이제 체험해 보는 그러한 영상들을 이제 만드는 그 상황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기 힘들었던 이 4K 이 상어 영상도 그 실제로 만약에 바닷속에 애기들을 들고 간 지금 컴퓨팅으로 이렇게 다 입혔죠. 이게 지금 4K로 보여서 아주 고퀄리티로 집에서 보면은 고퀄리티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애들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교장의 허락받기도 아주 힘들고 그 태평양으로 들고 가는 것도 아주 힘든데 값싸게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서 미안합니다. 건너뛰라고 진짜 그러네요. 이런 그 고래를 보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서 이 엄청난 고래를 지금 여기서 제가 바이브를 체험할 때는 요게 여기서 다 고래였어요. 그래서 요 고래를 체험을 해가지고 제가 이 봤을 때 요 고래 눈깔을 봤는데 눈깔을 보면서 한 3초 이렇게 왜냐면 이 컴퓨터로 그리는 건데 얘랑 쟤랑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린 건데 얘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와 이런 컴퓨터로 만드는 것이 공명이 될 수가 있구나. 집에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로봇 청소기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내 가족의 일부가 없는 더 이야기하면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어느 날 고장이 나서 차는데 한 이틀 동안 못 써요. 그럼 만지 가족의 일부라든지 뭔가 뭐 사지 중에 하나가 없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아 이런 가상과 컴퓨팅과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겠구나. 과학과 관련해서는 방사능 축복될 수가 있는데 그 체르노빌에 여기 위에서 이 여기에서 만약에 얘를 데리고 가나마 축복인데 여기서 안전하게 그 체르노빌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그 사건들에서 후쿠시마 사건들도 안전하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대충 여러분이 감이 오시죠. 아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 아저씨가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것도 지금 360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들이 거의 다 360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가 선생님들에게 각자 많이 있어야지 그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뭘 이용하랍니까? 저는 VR, AR, MR, MR은 믹스트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동시에 그 왔다 갔다 합니다. 트랜스. 트랜스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믹스트는 섞어진다. 모든 종류의 가상현실을 그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자기교육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공명과 나의 공명, 그 다음에 가르치는 공명이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구글 익스펜디션에서는 아이들이 어디가 보는지 다 볼 수가 있죠.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한 명밖에 못 봐요. 근데 구글 익스펜디션으로 보면은 우리가 슈퍼맨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눈깔들을 동시에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 예. 그리고 어떤 애는 이것만 진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걔네들의 흥미. 우리가 걔네의 지지나 부지나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걔는 걔의 삶이 있기 때문에. 수준차 어떤 애는 진짜 빨리빨리 빨리 도는 애 있어요. 빨리빨리 탁 넘겨, 넘겨. 괜찮다. 너는 너 인생 사니까. 그것들이 수준차 교육이 가는 겁니다. Adaptive Learning, 개인화 교육, Personal Learning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교육이 이루어져서 가상 외국의 선생님들은 되게 한 10가지 이것저것 지금 다 선생님인데 이것들을 해서 외국의 것들을 저도 한국에 알리는 이런 거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여기 보면 공단 있죠. 공개 수업할 때 공하고 계획을 갖고 와야 되나요? 공개수 공감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의 아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아까 그 뭐죠? 비트.li VR170 예, 그거 있고 영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재밌어요. 아까 여러분도 그 체험하면서 재밌었죠. 360으로 하고 영어로 원하는 컨텐츠 다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미 성인 쪽에서는 이 뭐죠? 기부까지 다 나왔어요. 대리 체험하려고. 재밌어 보여요. 인간들이 아이들이 다른 존재가 돼요. 눈빛이 달라요. VR 할까 하면 이 자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눈이 탁 터지면서 이상한 다른 형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경험이 되니까 선생님이 봐라 어쩌라 고개 들으라 똑바로 앉아라 그거 하지 않고 자기만의 경험이 되니까 아이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상상을 자기만의 상상을 아이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활용교육사 이거 하나하나가 다 링크입니다. 지금 활용교육을 여러가지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고 아따 이거 제 영상인데 왜 이거를 지금 아, 제 영상이 아니구나.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세죠. 정대세인가? 그 영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툴인 비봇이라는 것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상황도 있었어요. 비봇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지점에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까르르까르르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애들은 폭포를 까르르까르르 어느 정도로 까르르까르르 하냐면 이렇게 까르르까르르 합니다. 폭포를 하려고 하니까 애들에서는 난리가 나요. 아! 지금 가만히 보면은 여기 스위블이라고 하는 저를 쫓아다니고 하는 그 수업 분석도 있죠. 그게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냥 그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하고 뭐 상관없이 하는데요. 이때 요거를 뒤에 왜 저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한국에 이렇게 탁 올라오니까 선생님들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초기에 말씀드린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바로 이렇게 빨라집니다. 그 알려줘야 되겠다고 하고 제 수업을 모두 다 영상을 찍어서 예전에 유튜브에 했던 최만드림 거기 페이지에다 다 올렸어요. 영상 다. 왜냐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똑바로 오십시오. 아무렇게나 번역해서 소프트웨어 교구 들어오지 마시고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조회수는 유튜브 조회수는 3, 4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다 영어 제목으로 해놔서 여기 보면 The Relation of Beavers Tangle 있죠. 그래서 그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의 고민은 뒤에 나를 찍고 있는데 나는 애들을 요거를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구매를 해서 요거 두 대를 샀어요. 뒤에서 찍고 앞에서 찍고 근데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170만원짜리 그 프로그램을 사야 된대요. 그리고 씽킹을 하려면 고도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면 어쨌을까 하고 있을 동안 하고 있을 때 2015년 12월에 여러분이 아까 봤던 2320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고프로 2대, 3대, 8대를 가지고 전문가들은 요거를 가지고 스티칭이라고 일일이 펴가지고 에디팅을 해서 붙여요. 근데 얘는 하나 찍으면 지가 알아서 붙여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 3월에
드디어 그 수업을 찍었습니다. 이제 혹시 여기 링크가 하나하나 실제로 2015년 마지막에 360 라이브까지 제가 성공을 했어요. 성취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 하늘을 나는 만큼 가장 땅에 들어서 처음 시작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가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찌까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전에 12월에 샀기 때문에 지금 1월 1일 날 이제 고등산 위에 올라가서 산 찍는 거 여기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지금 제가 찍은 것을 유튜브에 올린 건데요. 해가 이렇게 점점 오는 게 보여요. 저기 지금 해가 이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해 뜬 거 다 재미 본 사람은 다 내려갔죠. 지금 해 뜬 거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점점 온다 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세수도 안 하고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좋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해 뜬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해가 지금 소프트웨어 주님 사이에 오고 있는 게 보여요. 점점 오고 있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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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근데 여기 지금 해가 와 떠버리니까 지금 거의 오죠. 해가 딱 떠버리니까 제 주위 상황이 확 환해지는 거예요. 완전 전율이. 그 당시에도 세계에 이것저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와, 소프트웨어 주님 사이에 와버리면 우리가 손 쓸 수도 없겠구나. 빨리 준비해야 돼. 그다음부터 이제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외국에 어떤 선생님들은 뭘 하고 있냐 막 뒤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제 사명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찍었습니다. 3월 달에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구글 익스페디션, 아니 구글이 프레젠테 이렇게 하니까 약간 올려야 되겠군요.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360 영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수업 분석을 할 때 지금 아이들이 똑같은 그 컨텐츠를 보죠. 아이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보이죠. 뽀뽀를 하죠. 하나로 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이 안 돼! 그러죠. 저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360 요거 하나만 그냥 올려서 아주 간단하게 수업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할 때 저는 이 유튜브 링크만 그냥 드리면 돼요. 더 좋은 건 아이들이 얼굴이 어떻게 보이죠? 흐리하게 보이죠. 이게 대박이었어요. 저는. 왜 대박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애들 초상권을 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방금도 하나 올렸는데 그 아주 재밌는 영상 올렸는데 애가 지워주래요. 형님. 그래서 지우는 일이 물론 유튜브는 지금 얼굴만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하는데 360은 수정 기능을 해버렸더니 그 펴져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 요게 흐리게 나와서 오히려 저는 좋다.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지금 영어로 퍼스트 데이즈로 on, under, in 그런 표현을 가르치는 상황인데요. 퍼스트 on your foot, beside foot.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찍어놓고 언제 이제 학교 업무를 바쁘잖아요. 애들 수행평가할 때 저는 지금 120명의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 다 몰라요. 애 수영에 뭘 어떻게 얘가 다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영상을 찍어놓으면 나중에 수행평가 할 때 그 순간에 얘만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자, first thing is between your hand. 그러면 이걸 찍는 걸 애들한테 보여주면 애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아, 360으로 날 찍어. 그 다음에 언제나 나를 분석을 하고 이 선생님은 분석을 하는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 360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넣는 순간 애의 수업 태도가 확 달라져요. 왜냐면 찍고 있고 다 찍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상현실, 지구와 달 표현해서 제가 이제 독도 플랫폼을 보고 나서 독도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 가상현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가 테스팅하고 있다가 4학년 4반은 지구와 달을 가르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교과서에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학 보는 것이니까 교과서에 보니까 지구와 달이 요만하게 있죠. 에게. 근데 저는 아이에게 지구와 달의 그 체험을 초기 경험을 지구와 달이 동그란 걸 알 수 있다. 어떻게 동그래?
무지막지하게 동그랗게 자기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의 타이틀도를 고려해줬더니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애가 말이 막 터지는 거예요. 책에 있는 그림으로 볼 때랑 이걸로 볼 때랑 느낌이 어때요? 저는 얘의 모습이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 뭐 이렇게 말이 많은 애가 아닌데? 와, 가상현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얘한테 체험을 시켜버리니까 말이 터져버리는 거라 라고 생각을 해서 와, 교육으로 정말 더 많이 활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주에 계시는 장완산 선생님은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왕따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 반 애들이 지금 500 가지고 1000짜리 빵 나오고 500은 남겨오라는 지금 얘기에 지금 얘 지금 360 카메라를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반 모두 애들이 360 경험이 있어요. 얘 지금 뻘짓하고 있는 애들도 이 카메라가 자기를 찍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걸 드라마를 만들면서 아 왕따가 정말 나쁘구나 따돌림이 정말 나쁘구나 찍으면서 걔네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 지금 2만 2천 조회수 22만 조회수가 있는데 유튜브 댓글 보면 우와 짜증나. 왜냐면 이걸 본 사람이 자기 왕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는 사람도 감정이입이 되고 찍는 사람도 감정이입이 되는 과학 드라마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만들면 되고 이제 수학여행에서 그 현장 체험학습에서 제가 이거 찍었는데요. 빙상장에 가서 애들한테 이쪽 방향으로 도세요. 이 방향에 관련돼서는 요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이 날카롭죠? 조심해야 돼요. 영상 찍으면 되고 구글 캠퍼스에 가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냥 현장학습 가서 요거 한 번만 찍어주면 화장실 어디예요? 여기 표정한 거 조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진 대피 영상을 360도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제가 9시 반까지 하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 지금 애들이 지금 지진 대피 영상을 지금 근데 여기서 재미난 상황은 선생님이 지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360 카메라를 가만히 놔두고 카메라를 흔들었어요. 그 지진 효과가 만들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영상을 선생님들이 간단한 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VR, AR로 막 컨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로 수업을 분석을 할 수 있고 수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사이트를 보셨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수업을 나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교실 공간을 활용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과학실험에서는 어떤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런 감옥 게임과 같은 수업을 할 때 이 게임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요즘 게이미피케이션이 유행인데요. 여기가 감옥입니다. 여기가 레벨 1, 2, 3, 4, 5예요. 그리고 여기 지점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4단계에서 자기가 오면은 레벨 1이 되는 거예요. 레벨 1에 1단계, 2단계, 3단계 돼요. 각자 영어 표현을 말해서 다른 조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2단계로 가고, 이기면 이렇게 가서 2단계 가고, 이제 단계를 지날 때마다 자기 이름을 적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만약에 여기 1단계에서 지면은 감옥에 가서 자기 조가 왔을 때 자기 조가 지나가야지만 자기가 구출이 돼서 가는 거예요. 잘 이해되신가요? 이해 안 되시죠? 이런 이해 안 되는 이 복잡한 것을 영상 10초만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360으로. 그러면 수업 나눠낼 때 얘가 지금 이겨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죠. 다른 조랑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긴 친구는 이쪽으로 가고 진 친구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실 전체를 사용하는 수업을 나눌 때에는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지금 저는 똑바로 해라, 영어 표현 써라,
그거 지금 감시하고 관련, 왜냐면 4단계 앞에서 애가 그냥 그대로 지나갈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앞에 이제 감옥에서 나름 살려줘 하는 애들이 있고, 이름 적고 그대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것을 글로 수업을 나눌 때에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성립공을 이용해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아까 말씀 올렸고요. 이제 구글 익스페디션의 경험들을, 아까 얘가 막 와와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패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스마트 패드에 구글 익스페디션 앱이 실행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스마트 패드에도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패드에서도 작동이 돼요. 물론 VR 모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돌려가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물론 TV에서 봤겠지만 아이들이 함께 자유의 여신을 봤더니 난리 나는 거예요. 한 곳에서 와 하니까 다른 곳에서 와와 와 하는 거예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아우아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우아우아 했죠. 그 다음부터 고민이 들어가요. 이 우아우아 체험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근데 지금 상황은 우아 자체도 없어요. 만약에 우아를 안 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상현실을 처음 사용해서 공개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이 원하는 수업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남는 건 우아밖에 없어요. 꼭 가상현실을 할 때 360을 이용할 때 쓰실 때 일주일간 같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을 해야지. 애들에서,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3D 프린터, 저희 이제 독도에다 보기 시작했는데요. 육관님 같은 경우는 처음 일주일, 빠르면 1, 2일 됐던, 막 올렸던, 지금은 그러는 해요. 있든 말든, 뭐, 움직이든 말든, 그래요. 그래서 우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활용되는 그것들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베타 안에서 상당히 어렵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익스페디션 앱을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페이스북을 탁 보면서 페이스북 장난이 아니네? 라고 위에서 열어요. 2차 베타 테스트를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데 위에서 그냥 앱을 무료로 풀어버리고 iOS, 아이폰도 안 했어요. 구글이 애플 싫어하니까. 근데 애플에서도 열어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이 카드보드가 나온 계기가 이렇습니다. 오큘러스 2조 2천원에 탁 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거 가상현실 재밌어. 그렇게 비싼 돈 안 사도 돼. 무료로 우리는 하는데? 라고 이제 탁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둘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잘 활용할 수 있고, 과학이라든지 학교 현장 관련해서 운동회를 360 사진으로 찍으면 어디 지점에서 우린 뭘 했어요? 작년의 상황들을 다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얘는 인증사진 찍을 때 보통은 이렇게 너 올려라, 대가리 올려라, 서라, 무릎 굴어라 이렇게 하면 10분, 20분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여기 봐라, 뿅! 3초면 끝나죠. 얼굴이 다 나와. 그 다음에 역동적인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상을 안 하더라도 사진으로도 소외 없이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메라 자체가 없어도 돼요.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는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360 카메라 없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크도 활용해서, 아이들이 마크 PE를 하니까 마크를 활용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뇌가 다른 식으로 이동해서 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그 단어를 만들게 하면은 아이들이 다르게 움직임을 해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했고, 드디어 코스페이시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을 만들 때, 지금 이건 학생이 만드는 건데요. 학생이 편하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코스페이시스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코스페이시스는 이 만들 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웹에 있는 사진은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개 주소로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같이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통 가상현실을 보면서 360 같은 경우는 이게 보기만 하죠. 탭에노크가 돼요. 이거를 누르고만 있으면 거기 안에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든 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시가 넘었는데 대단하시네요. 와, 정말 미래를 준비하시는. 아직도 러닝 중에 가고 있는데. 제가 대단할까? 대가리가 대단하는 걸 대단하다고 했나요? 네, 미안합니다. 계속. 그래서 호스페이시스를 처음 경험한 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심각한, 희한한 상황이네요. 선생님들이 이용을 안 해도 평소에 이렇게 늦는 상황. 아이가 지금 이걸 만들었습니다. 있어요. 뭐가 재밌어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재밌어요. 아, 직접 했어요? 근데 왜 할머니를 물속에 빠뜨렸어요? 움직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다 만들 수가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싱크가 돼요. 동시 싱크. 무슨 말이냐면 저장을 안 해도 되고 보통 저장부터 어디 쓰죠? 라는 하는데 구글 문서처럼 움직이는 거죠. 지가 자동 저장돼요. 예스게 만들어서 거기서가 컴퓨터도 저장이 돼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컴퓨터에서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딱 보는데 컴퓨터에서 만든 것을 동시에 옮겨요. 스마트폰에서도 같이 옮겨져요. 더 재밌는 건 한 사람 선생님이 하나 만들었죠. 3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같이 봐요. 동시에 같이 보면은 30명이든 100명이든 같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환경으로 아이가 같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수 위에다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 후기들을 제가 남겼고 제가 만든 화면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이거는 지금 아래 1심이라는 건 유럽연합의 지금 이 코스페이시스 안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 그 장면들을 여러 가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학 관련해서는 요 장면이 더 좋겠습니다. 그 DNA 모양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죠. 아, DNA 모양은 넘어가고 아까 그 체형 관련해서 이제 저는 영어를 이 당시에는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it's small, it's big 그거를 가르치는 상황이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에게 포스페이시스로 말을 올리면서 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우는 애들의 이 영어에 대한 이 big, it's small이라는 개념이 우와 말이 3층 건물보다 더 큰 것이 big이구나. 처음 했던 그 체험이 영어에 대한 체험이 그렇게 오게 됩니다. 과학적인 개념도 그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코스페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비트투메라의 코스페이스 K라고 하면 제가 튜토리얼을 만들어놨어요. 한국어로 따복따복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컴퓨터가 없죠. 360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언플러그드 형태로 코스페이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교실에 대롱대롱 만들어놓고 공개수업할 때 이렇게 놔두면 이거 뭐다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서울 메이크업페어에서 제가 요따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동동 걸어놨습니다. 영어로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오십시오. 이걸 보시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 아이폰 앱에 아이패드 앱에 지금 제대로 안 맞죠? 안 맞는 데 탓이죠. 아이폰 앱을 지금 프로젝션으로 띄워놨어요. 지금 맞추면 책상에 지금 같이 지금 터뜨리고 있어요. 원래 이 앱은 고양이가 이렇게 맞추면 터뜨리는 앱인데 선생님이 해주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앱이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인사이트 지금 이건 아주 어렵게 고도로 구현되는 그런 현장인데요. 이렇게 고도로 구현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 컨텐츠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아까 기어브이얼 한 개 이 구글 보드 카드보드 한 개로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전문가시겠지만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현실에서 강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무료로 공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과학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3학년 애들은 실감나고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의 아이들은 가상에서 살 악년반 프라이드반 무망이 가상반 현실반 그렇게 살아가겠죠. 가상에서 영화를 활용하게 되고 가상에서 과학을 생각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수업의 목표를 생각하고 가상현실이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는 교사지 교육하는 사람인지 가상현실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가 좋죠. 이래서 교육현상을 알리고 있고, 교육의 미래가 상상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래들을 영상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은 비행기의 엔진을 소환해 왔습니다. 진강이었습니다. 가상현실은 미래를 미리 만나게 합니다. 아마 스페인에 여러분 이 건물 아시죠? 지금도 건축되고 있다는. 그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 건물의 미래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 아마 이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미리 만나게 합니다. 미래는 미리 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제 인터넷상에 올려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가상현실 활용 교육자 모임에 이렇게 개관이라든지 정보들을 이렇게 다 알려서, 나중에 선생님들 혹시 여러분들처럼 관심이 있으시면 알리려고 합니다. 기술은 편해지고 좋아지고 싸집니다. 교육자의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각자의 결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이 왔네요. 과학에 관련해서 여기 지금 태양계 예입을 얻을 수 있고, 홍도를 볼 수 있고, 수중 생태계 백상을 아까 본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인공수천 탐험 화학 분자 구조 요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포스페이시스럽고요. 포스페이시스 갤러리에 있는 건데 일단 한번 보실까요? 그 분자 구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앱입니다. 크롬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분자 구조가 지금 이거는 갤러리에 있는 앱의 모습입니다. 분자 구조가 어디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DNA 모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가상현실로 이 주소를 여러분이 크롬에서 혹시 포스페이시스를 설치하셨습니까? 아까? 그러면 이 주소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크롬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분자 구조를 그 카드보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서 거기 안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이렇게 쭉 누르시면, 이게 지금 여기 뒤에 요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COS 요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COSPAC.ES/O(S)6(S) 들어가시면 DNA 구조가 보이신가요? 네, 코스페이시스 뭐 앱을 뭐 하면 가운데 누르시면 됩니다. 코스페이스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스크린샷에서 그러면 세로로
돌리신 다음에 스마트폰을 세로로 돌리신 다음에 거기 안에 예, 벌써 보시네요. 그 위아래 좌우로 하거나 아니면은 예, 보이시죠? 눌러보세요. 눌러주시면 거기 안에 여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카드보드를 누르면 야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카드보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cospac.es/o/s6s입니다. 네, 카드보드로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카드보드 형태로 해서 볼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세한 코스페이시스는 이제 연수를 해가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이언스 레벨업 안에 여기 안에 컨텐츠들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비실험실, 여기 자연관찰, 여기 창의재단에서 그 주는 여러 가지 그 앱, 요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십니다. 제주 한라산 VR 여기에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비실험실, 여기는 QR코드를 해서 이런 형태로 아마 아, 아까 봤던 AR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5분 남았네요. 아까 뭐죠? 서커스 관련해서 이거 지금 서커스에 요거 하나하나가 다 마커입니다. 하나하나로 다 들어가면 그 사회과 수업이라든지 과학과 수업에서 활용하시는 여러가지 힘들이 나오고요. 아까 이게 그 심장 마커입니다. 그 다음에 지능과 과학산업 이런 마커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아주 엄청난 대단하신데요. 이제 오프 더 레코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할까요? 아니면은 예,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죠.